저번 이제 3월에 딱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4, 5, 6월 달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7월, 8월 뭐 이렇게 좀 복구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까불었잖아요. 또 무슨 차를 산다, 무슨 차를 산다 하면서 까불었다가 금세 까불다가 다시 또 상황이 또안 좋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직원들이 이제 급여 주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헬스장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또불 꺼진 헬스장을 보니까 또 한숨이 나오네. 또 정든 헬스장을 보면서 이 사태가 진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또 내년까지 간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원래는 이제 한창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되는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다 불을 꺼놓고 센터를 보고 있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도 없는 헬스장. 그래도 지금이 이제 찍는 날이 화요일이니까 3일만 더 버티면 됩니다. 수목금. 우울합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헬스장을 이제 처음 차릴 때 나름 막 인건비랑 아껴보겠다고 다 같이 막 직원들이랑 끙끙 막 나르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진짜 힘들었었는데 땀 뻘뻘 흘리고 내 헬스장이라고 저런 사진도 붙이고 이 기구 같은 것도 막 밤새도록 막다 같이 막 옮기고 런닝머신 위치 맞춘다고 옮기고 다 같이 앉아서 짜장면 먹고 그렇게 막 일구었던 사업인데 이게 2020년 들어와가지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월급까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음 달 월세도 걱정되고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제 헬스장을 20대 때 시작을 했잖아요. 36살이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힘든 연도가 있었나? 2020년. 기억에 남는 연도가 될것 같아요. 저번 이제 3월에 딱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4, 5, 6월 달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7월, 8월 뭐 이렇게 좀 복구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까불었잖아요. 또 무슨 차를 산다, 무슨 차를 산다 하면서 까불었다가 금세 까불다가 다시 또 상황이 또안 좋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서 또막 우울하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딱 닫은 거 일주일만 진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 사태를 좀 극복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또 일어난 바이러스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좀 대처가 미흡한 것도 있고 어떤 업종은 열고 프랜차이즈는 닫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열어야 되고 또막열수 있는 건열수 있고 또 닫는 건 닫아야 되고 다들 불만이 많아요. 뭐 이제 저희 헬스 업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와서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다 적극 동참할 때 이때 한 방에 세게 딱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일주일 끝나면 아시잖아요.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안 한다. 만약에 일주일 또 연장되면은 정말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왕 이렇게 된거 진짜 일주일 만에 한 방에 끝냅시다, 여러분. 일주일만 참아서 다음 주에는 정말 길거리에도 다시 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밤 9시만 되면은 어둠의 도시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 지금 헬스장 주변도 9시 되면 전부 다 문을 닫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좀 신신당부 여러분 이겨냅시다 한 방에 다음 달이 벌써 걱정이거든요 월세 관리비 걱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까지도 그들의 생계가 있잖아요 그 몫까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또 직원도 힘들고 좀 앞길이 막막하기는 해요 역시 현금을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놈의 그냥 차를 막사 댄다고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한테 무슨 차를 산다, 무슨 차를 산다 까불지 않을게요. 다시 상황이 괜찮으면 까불게요, 또. 그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까불 때. 아, 재벌이 좀 상황이 좋아졌구나.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이럴 때는 제가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는 이제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본업이 또더 중요하거든요. 여태껏 저를 있게 해준 요 헬스장. 지금은 이제 헬스장 들어와도 또 너무 오래됐고, 이제 여기 말고 또 분당에도 있고 한데 어딜 가든 되게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내집 같아요. 제 젊음이 다 있는 곳이고 저를 있게 해준 곳이고 헬스장이 있었기에 또 유튜브도 찍을 수가 있었고 근데 저보다 더 애절한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많고 지금도 되게 폐업하는 헬스장들도 많아요. 또 폐업하는 뭐 커피숍 또 다른 막 업종들 되게 많습니다. PC방, 노래방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들도 다 살아야 돼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지금은 또 누구 탓을 하고 또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좀 이제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될 때니까 여러분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 우리 진짜 힘냅시다. 진짜 다시는 이제 또 이렇게 문 닫는 일이 없게 힘내야죠. 아 우울하네 진짜 우울하다 정말. 어쨌든 화이팅! 자 저는 이제 키보드 좀 두들기로 가볼게요. 아, 또 통장에 돈 좀 빼야 되니까 애들 또 이거 월급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이체가 돼야 그들도 한 달을 살고. 눈물이냐 땀이냐 이건.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소개팅 컨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원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대놓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유부남 유부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정말 막 쉽게 말하는 어떤 꽃뱀 같은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가려내야 될지 어떤 증거를 좀 받아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컨텐츠야 뭐 재미있고 어떤 구도로 하고 이런 것들이야 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서로에게 피해가 없게끔 신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또 막 불미스러운 사건 일어나 봐요. 아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게끔 또 저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 다른 유튜버나 DJ분들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혼인신고서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나 뭐 범죄기록이나 정말 제가 피해 없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볼 테고 아직은 제가 학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지원해주는 만큼 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다가 뭐 대박이 나면 가짜 사나이 같이 가짜 커플? 가짜 연애? 뭐 이런 이름도 한번 지어봅시다. 이름 같은 거 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에서 아시는 분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신원 파악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조언을 구하고 있고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들수록 빡셀수록 요 가운데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어떤 걸 해야 또 제가 발전이 있을지 지금 주저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또 헬스장 같은 경우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더욱더 즐거운 얼굴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갑니다. 월급 주러 돈이 없어요. 근데 통장에 아 대출받은 것도 다 썼는데 아 재벌이었습니다.